안녕하세요. 큰님입니다. 오늘은, 네. PM9A1 7801Q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,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키면, 펌웨어가 7601Q인데, 왜 7801Q로 바로 업데이트하냐? 지금 7701Q에서 이상한 속도 저하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펌웨어는 건너뛰고 7801Q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. 업데이트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구글에 쳐서 다운받아 주세요.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이렇게 구글창에 검색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 파일이 뜰 거거든요. 이거 해서 실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. 일단 해당 사항은 이제 모든 PM9A1 사용자가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. 저번과 마찬가지로 네. PN 넘버 자리 뒷자리가 00B00 또는 00BL2 또는 00BL7일 것.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하기 앞서 본인의 시리얼 넘버 용량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해당 작업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.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 건데, 네, 그거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되고요. 그래서 압축을 풀어줍시다. 이 폴더를 들어가서 윈도우 키를 눌러서 cmd라고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. 그 다음 여기서 cd 입력하고 띄어쓰고 위에 폴더 경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. 그 다음에 여기서 list.cmd를 입력해 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 패스가 2번이라고 뜨네요. 저는 삼성 NVMe 2번. 그다음에 다시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고 다시 폴더 경로를 복사하고 CD 붙여넣기.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2TB SSD거든요. 그래서 2TB.cmd를 수정해 줄 겁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D 띄어쓰고 별표 표시가 있거든요. 이걸 지우고 이 디스크 패스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NVMe 삼성 SSD가 2번이니까 2번으로 지정한 건데 이건 사용자마다 다를 거예요, 번호는. 만약 SSD가 256기가나 512기가 1TB를 쓰고 있다면 이 CMD를 수정해서 디스크 패스 번호를 알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수정한 CMD 파일을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서 두 번째 CMD 창에 와서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엔터. Yes. 하고 이제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다시 켜주면 7801Q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제대로 됐고,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주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안녕. 끝.